아, 오늘은 뭘할 거예요? 냉장고에 있던 것들을 보니까 4월에 장에서 샀던 갯가재 가지고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에 있는 것들, 특히 냉동실에 있는 것들 재활용해서 요리를 할수 있는 걸 보니까 해본다. 이 뭐죠? 조개도 있고 전복도 어? 있어서 전복도 있네? 그래서 해물 된장찌개 아, 한번 해물 해보겠습니다. 된장찌개. 근데 이게 쑥이 갯가재인데 얘가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냉동실에 넣을 때 여기 다리랑 더듬이랑 이미 해놨던 거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조미미를. 이거는. 근데 이제 꼬리는 안 잘랐어서 혹시 국물 빠질까봐. 자, 저기, 육수예요. 아, 멸치 육수. 육수. 이거는 버섯 말린 거, 표고버섯 말린 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기포리, 새우, 건새우, 멸치, 다시마 뭐 이런 거 넣은 거예요. 사실은 된장찌개 끓일 때 소고기를 좀 넣어서 하면 더 맛있어서 소고기를 일단 넣을게요. 그것도 냉동실에 있던 네, 그렇습니다. 양지머리 남아있던 거. 이게 4월에 갯가재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우리 장에서 산 거잖아. 예, 맞아요. 알배기가 그때 많아요. 그래서 알이 있어야 이게 훨씬 맛있어요, 갯가재는. 알밴 거를 살려면은 미리 이렇게 사놔서 보관해 그렇죠. 놓는 게 좋네. 이거 한번 쪄 먹고 한 번은 된장찌개 해 먹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요즘엔 안 나오나? 안 나오죠. 냉동된 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게 한철이더라고요, 이것도. 이 갯가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새우 같은 걸 넣어도 되겠네. 그렇겠죠. 뭐 어쨌든 생물 된장찌개니까. 그것도 넣는 거야? 네, 그래야 국물이 우러나니까. 마늘을 좀 넣겠습니다. 마늘 한 숟가락, 다진 마늘 한 숟가락.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줍니다. 그 조개하고 전복은 좀 이따 넣을 거예요. 끓으면. 끓으면 아 지금 아직 안 끓나? 아 그러구나. 그리고 야채를 좀 넣을게요. 양파. 안 끓는데? 괜찮아요. 이건 안 끓여도. 양파부터 넣고. 그리고 다른 야채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아, 이제 끓기 시작하네. 네. 자, 이렇게 익으면 색깔이 아까는 흙물이 했는데 이렇게 좀 빨갛게 됐죠? 그럼 이때 조개하고 전복을 넣을게요. 아, 그거 그냥 통째로 넣어? 네. 아, 자르지도 안 않고? 잘라요. 이거 익으면 뭐 조그매지는 거 전부. 아휴, 고추가 없어서 급하게 밭에 갔다 왔습니다. 자, 일단 고추 넣고요. 버섯 넣을게요. 물론 고춧가루도 좀 넣을 건데. 파도 넣고요. 호박은 안 넣네, 끝까지. 호박은 막, 마지막에. 먹기 직전에 한번 빠르르 끓여서. 고춧가루 좀 고춧가루 생각보다 많이 넣는데? 넣고요. 한 숟가락은 넣어야죠. 이게 양이 많잖아요, 지금.
이게 가재가 들어가서 국물이 달아요, 지금. 고추 매운맛이 나는데 왜 국물에서 안 나오지? 좀 더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됐습니다. 끓여서 간은 맞는 것 같아요. 두부가 있으면 두부를 넣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두부가 없어? 네, 있는 재료로 그냥 먹는 느낌이니까. 갯과제 된장찌개. 냉장고 파먹기 1탄. 갯과제 된장찌개 완성됐습니다. 집에 다들 이 정도 해산물은 냉동실에 있으시죠? 한번 다들 꺼내서 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리 완성됐고 우리는 식사하겠습니다.